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창세기 41장 끝부분의 말씀 거기에 분명히 기근 재난이 있었습니다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근 재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재난이지만 요셉 당시에 기근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 재난에 특별히 심한 지역은 애굽이었습니다. 지금도 특별히 심한 지역이 있고 덜 심한 지역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애굽은 특별히 심했고 그리고 전 세계 각국도 역시 세계적인 기근 재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똑같다고 할수 있겠죠. 코로나 재난을 전 세계 각국에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 전 세계적인 전, 재난이었는데 온 지면에 임했고 온 세상에 임하는 재난이었습니다 이런 재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때 아브라함 때도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 재난이 역시 기근 재난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 재난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기근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도 기근재난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도 기근재난이 있었고 또 이삭 때에도 기근재난이 있었고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의 때에도 기근재난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들이 기근 재난을 당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당했고, 이삭이 당했고, 야곱이 또 그의 자녀들과 함께 당했던 이 기근 재난. 이것이 특별한 죄악 때문인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당했던 기근이 아브라함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 때도 이삭이 당했던 기근이 이삭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야곱 때에도 역시 요셉도 함께 이집트에서 겪었는데 이 재난이 특정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재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사실이죠. 원죄와 각 사람의 실제적인 지로적으로 짓는 실죄 때문에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과 특정 그룹의 특정 죄악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특정 지역이었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특정 인들이었죠. 그 특정 지역의 특정 인들이 동성애를 비롯한 교만과 더 나누지 아니함과 포악함과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 재난을 내리셨죠. 그 소돔 고모라 재난은 분명히 특정인들의 특정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 시대 또이 요셉 시대의 기근 재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한과 대구의 시민들과 또 경북의 도민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재난을 당하는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국민들을 경성시키시고 모든 성도들을 새 속에 깊은 잠에서 깨우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열매 맺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의 특별한 죄악 때문에 이런 재난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 시대에 임했던 기근 재난도 똑같은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지역, 특정인들의 특정 인들의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한 심판으로 임한 재난은 아니었지만 그러면 그것이 왜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임했습니다. 죄는 아닌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정 죄는 아닌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두번 꿈을 꾸게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살찐 일곱 마리 암소가 먼저 바로의 꿈에 보였고 다음에는 아주 파리한 일곱 마리 암소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일강에서 나왔던 그 일곱 마리 파리한 암소가 일곱 마리 먼저 나왔던 살찐 암소를 삼키는 그런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꿈을 요셉이 해석했죠. 근데 요셉이 해석할 때그 앞에 나오는 살찐 일곱 암소는 7년 흉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그런 아주 파리한 일곱 암소는 앞에는 풍년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흉년입니다. 7년 흉년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7년 풍년 동안에 있었던 것,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극심해질 것입니다. 바로왕께서 두 번이나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속히 하실 일을, 반드시 하실 일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요셉이 해석할 때 제가 주목해서 봤어요. 근데 거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곧 하실 일, 이것이에요. 그분이 곧 하실 일 what he is about to do 이거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곧 하실 일 그러니까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그 꿈의 두 꿈의 핵심은 사실은 7년 흉년에 있었죠 7년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7년 흉년 기근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었다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아까 창세기 45장도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습니다만,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들 앞에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제를 보면, 당신들이 나를 요셉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요. 기근이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근 재난을 활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근 재난을, 이게 악인데 악을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근 재난까지 통제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재난을 재난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서론에서 분명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재난을 현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 현상을 통해서 지금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작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작업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전화, 위복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얼른 보시면 재난으로만 보이고, 재난은 이건 악이다, 나쁜 거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거고,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만 보실 수 있지만, 물론 재난은 나쁜 것이에요. 이 재난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재난을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난, 악 이것의 장본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만드신 분은 아니시지만 이 재난은 왜 인간에게 왔냐라고 할때 인간의 죄 때문에 전반적인 죄 때문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정인의 또 혹은 특정 그룹의 특정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재난이라는 악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통제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대통령이 통제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WHO, 그 세계보건기구의, 기구의 대표도 손을 놓고 있을 정도로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재난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재난을 통제하고 계시고 마침내 좋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쪽만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분명히 재난을 재난대로 지금 통제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작업을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까지도 통제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 재난은 악이에요. 도덕적인 악이 아니고 이 고통이라는 악인데 하나님께서는 재난이라는 것도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작업을 하시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용한 기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셨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기근 재난에 대해서 쭉 한번 연구를 하면서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전체를 보게 되니까요. 제가 재난이라는 주제로 성경 이 부분을 보게 되니까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근 재난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목동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단기적인 목적인데요. 단기적인 목적도 있고 장기적인 목적인데, 일단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근 전에, 기근이 일어나기 한 20여 년 전에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먼저 이집트로 보내셔서 준비를 다 시켜놓으시고, 훈련을 다 시켜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가서 총무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왕립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또 2년, 2년여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합쳐서 한 20, 그, 어 13년 동안 고통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7년, 풍, 풍년이 풍 지났으니까 2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니까 러 20년 동안 준비를 다 시켜놓으시면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들어서는데 바로 기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근재난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이 바로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하면서 이 흉년을 통제하면서 국가를 다스릴 만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 바로 요셉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세워서 대단한 인물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근재난을 통해서 요셉을 갑자기 높이셨단 말이죠. 아찔할 정도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애급에서 국무총리라고 하면 전 세계 최강국의 국무총리입니다. 지금 미국의 프라임미니스터입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미국의 최그 대통령 밑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대단한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국무총리있 인도하는 전 세계 각국에서,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 몰려와서 요셉 앞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당시에 전 세계 이 기근 재난에는 전체를 요셉이 통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의 기근을 통제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당시 초강대국 초강, 이집트의 국무총리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국무총리였어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기근재난만 보고 있으면 이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근재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전 세계의 국무총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국무총리를 세우셔서 전 세계의 재난을 통제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이루실 걸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도 사실은 그것이 기근재난을 통해서 일어났을 것을 몰랐을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도 몰랐을 거예요 형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근 재난을 통해서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구원 작업을 이루셨는데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 어떤 엄청난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내다보셔야 돼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과 성도들 전부 깨워서 그릇된 이념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경고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도들 깨워서 이단에 절대 들어가지 마라. 이단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나오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새속에 깊은 잠에 들어있는데 이 잠에서 막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자,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분한 분, 한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셔서 통치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기대할 만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재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놀랍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신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야곱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보내주셔야 됩니다. 안되안 보내주시면 우리가 계속 정탐으로 당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끝까지 안보내려 그랬죠. 내가 요셉도 잃었어. 시몬도 잃었어. 근데 이 막내 베냐민까지 이러면 나는 못 산다. 내가 울면서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서죠. 돌아서면서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부친 야곱의 신앙의 결단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절절단 결단을 내리고 완전히 자신을 던지는 일은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데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게 만드신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형제들을 성화시키시고 아버지를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는 신앙의 족장으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작업을 하시면서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신 겁니다 야곱 일가를 구원하실 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바로왕이 야곱에게 지금으로 바로 말하는 리무진까지 보냈어요 리무진 그리고 이집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해서 베스트, 이집트의 베스트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야곱 일가를 구원하실 때 바로왕의 총애를 받게 하셨어요 이집트의 최고의 것을 받게 하셨어요 분명히 재난이에요 분명히 재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일가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45장 4절 5절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이곳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재난의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는 먼저 보내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시는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이 단기적인 목적이죠. 장기적으로는 뭡니까 야곱의 후손이 끊어지면 메시아 족보가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의 생명을 쭉 연결시키셔서 그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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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작업을 하게 되, 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모든 것이 합려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영원한 지복을 누릴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이 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 이 장기적인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구원에 대한 이런 깨달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런 깨달음을 놓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 화면에 있는 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손길 그것을 보면 너무 깊어요 너무 오묘해요 하나님께서 이 재난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너무 깊단 말이요. 너무 오묘하단 말이요. 여러분이 깨닫기는 깨닫지만 다 깨닫지는 못해요. 다 깨닫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재난을 볼때 균형 잡힌 재난, 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재난을 볼때 재난의 현상만 보시면 안 됩니다 현상도 보셔야죠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셔야죠 그러나 현상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도 동시에 보셔야 돼요 재난만 보시면 좌절해요 재난만 보시면 신사타령해요. 재난만 보시면 원망해요. 그러나 재난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구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작업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작업의 손길은 너무 선한, 선한, 선한 손길에 깜짝 놀랄만한 구원을 이루시는 손길이에요. 내가 먼 일을, 먼 길을 다 행하고 난 후에 주님의 예비하심을 알리라 하는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하시게 될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철두철미한 재관을 가져 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죄를 보십시오. 20여 년 전의 죄지만 하나님께서 찾아내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냥 덮어놓고 살던 죄인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내시는데 요셉을 통해서 회계를 시키시고 성화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덤덤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이거 괜찮겠지? 그러면 안 돼요 몇십 년 전에 죄를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회계를 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화시키시기 때문에 몇십 년전 죄라도 철두철미하게 회계해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회계를 해야 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외우기도 쉽죠. 3223인데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Your sin. 유어 you 신 너희 죄가. will surely 확실히 find you out. 너희들을 발견해 낼 것이다. 죄가 반드시 발견해 낼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대충대충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죄는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이냐면, 견고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세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원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게 구원하시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냐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야곱이 자기 형도 속이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죄를 지었는데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바탄 그 베들에서 나타나셔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그 꼭대기에서 여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이런 견고한 약속을 하셨는데 임재 약속을 하셨어요. 이 임재 약속을 받은 야곱이 바탄 나라에 들어가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데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노임에 대해서 속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그, 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뭐, 이런, 이런, 이런 양과 염소는 제 걸로 해주세요 하는데 막, 무늬 있고, 점이 있는 게다 뭐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튼튼한 건 전부 무늬 있고, 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그 재산을 어떤 미에서막 뺏어가서 야곱에 주실 정도로 이렇게 넘치게 채우시는 보호를 하셨어요. 그리고 라반 집을 떠나가지고 나올 때에 라반도 자기 자녀들과 함께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고. 너 나중에 에서도 야곱의 형에서도 400명 건너려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셨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신 이 하나님께서 야곱 일가를 기근 재난 속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시되 이집트의 고위 층으로 만드셔서 보호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재난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재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공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아는 부분에도 일하시지만 모르는 부분에도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살피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셔서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시고 계시냐 유심히 살펴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신앙도 키우시고 실력도 키우십시오. 요즘 재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부쩍부쩍 자란다는 고백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믿음이 견고해지는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큰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나왔, 나올 때 초기에 막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단 중에 확진자가 나올 때, 유증상자 중에 처음엔 80%라고 그랬어요. 지금 60%라고 그랬는데, 점점 내려가지만, 어쨌든 유증상자 중에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중에 6명 정도가 유증상자였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유증상자가 확진자로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시오. 간절하기도 한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유증상자 여섯 명 중에 한 사람도, 한 사람도 확진자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신앙과 실력을 키워서 요셉처럼 어떤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힘을 세계를 통치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인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런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신앙도 키우고 실력도 키우는 이런 계기로 사무시합니다. 재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신앙과 실력을 키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